카카오의 블록체인 개발사 그라운드X는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의 테스트넷 바오밥 버전을 공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클레이튼은 앞서 지난해 10월 제한된 파트너를 대상으로 테스트넷 아스펜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이날 바오밥 공개는 모든 개발자와 서비스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테스트넷입니다. 바오밥 사용을 원하는 개발자와 서비스 기업이라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날부터 3개월 동안 테스트 및 안정화 과정을 거쳐 6월 메인넷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바오밥 버전은 지난 5개월 동안 아스펜 버전을 운영하며 파트너들의 피드백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계정의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했습니다. 처리 속도와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거래 타입과 서비스 체인 기능도 주목할 점입니다. 개발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툴도 선보입니다. 기존 모바일과 웹에서 사용하던 개발 방법으로도 클레이튼을 이용할 수 있는 EP, 별도의 개발 도구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웹 브라우저만으로 블록체인 개발 코드의 확인, 편집, 실행까지 가능한 경량화된 개발 도구 IDE 등입니다.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는 바오밥 버전은 기업들의 블록체인 서비스를 더욱 쉽게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며 바오밥 버전은 클레이튼의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임을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블록체인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은 이용자들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UI 제공과 개발자의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과 운영에 최적화된 환경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